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누나랑 남매가 우리 유럽으로 한번 쭉 한번 렌트카로 돌지 않았습니까? 다녀와가지고 생각해본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자전거 렌트를 해가지고 막 잠도 그 안에서 자면서 돌았는데 어땠어요? 원래는 저희가 네. 캠핑카를 이제 렌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는 게 계획이었잖아요. 네, 네. 저는 그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한국에서부터 11시간 날아갔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가서 보니까 빌리질 못하고 카니발급 SUV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 아니야 내가 또 괜찮아요. 갈 때는 솔직히 재밌다 이것도 불편하면 또 재밌네라고 생각했는데 야, 나이는 못 속여. 나이는 못 속이고 자기 최면이었던 것 같아. 우리가 이틀을 차에서 자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냥 허름한 유스 호스텔에서 자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궁전에서 자는 것 같아. 거기서 하루 더 잤어요. 하루 더 잤어요.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그냥 방에서 보냈지. 그랬지. 피곤해 돼지는 줄 알았어요. 너무너무 힘들고. 근데 그 차에서 잤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. 그래. 워낙 우리가 막 영상을 찍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넘쳐가지고 쉬는 때도 없이 막 계속 키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. 침낭을 두 개를 그 이고 지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. 뭐 담요라든지 밑에 깔 것이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. 아? 그 영상에는 내가 침낭에 쿠션이 있어가지고요. 그 정도면 충분한데? 막 이러면서 누웠는데 되게 딱딱했어요. 딱딱했어. 나는 정말 꿀잠 잤어요. 왜냐면은 피곤했겠지. 나는 촬영하고 누나는 그나마 쉴 때 나는 또 편집까지 계속하니까. 맞아. 그때도 일일 영상을 했잖아요. 그치, 내가 스위스 그 좋은 풍경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거기 화장실에 서가지고 왜냐면 충전이 안 되니까. 그치. 샤워실 앞에 서가지고 내가 편집하고 난 돼지는 줄 알았어. 그랬어. 지금 막 충전할 데도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모닝 먹으면서 쭉 충전하고 진짜 11시간 비행의 피로가 쌓이면서 시차의 피로도 쌓였는데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니까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우리는 영상을 찍으러 다니니까 영상 찍지 않으면은 빨리 편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충전해야 되고 차에서 자야 되고 막 샤워장이 있고 이렇게 차 대놓은 데가 있잖아요. 여기를 한번 씻으려면 5번 왔다 갔다 해. 뭘 까먹어. 샤워하러 가는 길에 하는 길에 귀찮으니까 양치를 하자. 그럼 양치하러 가보면 무슨 뭐 샴푸를 놓고 갔어. 그럼 뭐 수건 놓고 가고. 그게 너무 징그라 징그라. 매번 그래요. 나는 근데 렌트한 것 자체는 좋았어요. 돈은 조금 더 들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많이 아꼈지. 스위스 같은 데서 막 열차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. 그거는 못 힘들어.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구글맵 잘 검색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무계획이니까 누나 한번 좀 검색 좀 해보라는데 그렇게 검색을 아니 왜냐면 계획이 없는데 어디 검색해? 아니, 그리고 자꾸 봐달라고 하는데 뭐야 저기서 어떻게 가야 돼?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 물어봐야 알려줘. 안바 버릇하니까 조금 이게 낯설다 그래야 되나? 이번에 우리 누나 저기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. 동방신기라고. 동생 방구를 신기하게 아니 동생 방구를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동방신기라고 재미나 어디서 방구를 샀냐? 하수구 냄새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방구 냄새. 근데 그 프랑스에서 먹었던 와플 팩토리 그거 와플 괜찮았지? 와플 맛있었어. 벤츠 박물관은 생각보다는 그냥 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계속 걷기만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나는 재찍기만 하고 말도 없이 찍고 그날 워낙 힘들었어. 마지막 날이 차를 그렇게까지 또 좋아하지 않는 편이야. 스위스는 풍경이 정말 너무 예뻤기 나는 때문에 나는 그게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. 스위스 풍경 특히 호수 그 우리가 첫날 처음에 딱 도착했던 거기에 그 감동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호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왓츠인 제이엔스백도 우리 찍었었는데 그거는 아직 다 풀지 못한 영상인데 그건 나중에 누나 채널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좀 JM에서 하기엔 좀 약간 노잼인 듯 싶어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네. 봤던 그 대성당 난 그것도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.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. 멋있어요. 그 성당 굉장히 멋있고 멋있었어요. 그 뿌띠 프랑스도 예뻤고 예뻤어. 독일에서 케밥은 먹었던 진짜 것도 진짜 먹은 거는 케밥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. 왜냐면 맛있지. 케밥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. 보통 유럽 갈 때 인 도시를 예를 들어 뭐 런던 아웃 도시를 저쪽으로 해가지고 인 아웃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차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싸져요. 픽업한 데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렌트비가 엄청나게 싸거든요. 그러니까 동선을 잘 짜서 한 바퀴 돌고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자동차 렌트비가 엄청나게 싸지기 때문에
그것도 한번 계획 짤 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. 무계획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계획 짜는데 시간이 엄청 들잖아요. 그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계획을 막 짜는 것도 사실 이게 하다 보면 틀어지기 그래, 마련이거든. 계획대로도 힘들지. 벨기에 갔을 때처럼 돈을 막 오지게 쓴다든지 아니면 막 그 거기 현지에서 막 좀 계획 짜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은 단점인데 그 다음에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뭐 하지? 재미는 있는데 확실히 힘들다는 힘들기는 거. 힘들긴 힘들어. 진짜 힘들더라고. 나중에는 힘드니까 대충 막 찍어뒀거든. 그래가지고 사실은 못 쉬어먹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맞아. 허세샷 같은 것도 계획은 거창인데 마지막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거 첫 번째는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탄 가문은 기깔나게 한번 해보자고요. 기가 막힌 거 나온다. 정보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래야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에이, 뒤로 가세요. 에이, 뒤로 가세요.